서울 서부권역의 교통요충지 홍제동에 가면 심상치 않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유진상가. 마치 하나의 커다란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A, B 두 개의 동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인데요. 그런데 마주보고 있다고 하기엔 너무 다른 높이. 그리고 한쪽에 어슴풀에 남아있는 글자까지. 유진상가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1970년 서대문구를 감싸고 있는 홍제천을 복개해서 그 위에 건물을 세웠는데 바로 유진상가였습니다. 유진상가의 또 다른 이름은 유진맨션. 세운 상가와 함께 이름을 날리던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로 서대문구의 랜드마크였습니다. 당시에 상가 아파트는 대부분 이렇게 저가로 싸구려로 지어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유진상가는 규모 자체도 그렇고요. 안에 그 각각의 집들의 크기도 꽤 크죠. 아파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지는 시점에 꽤 잘 지어진 좀 고급화되어가는 공동주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곳엔 동시대에 다른 상가 아파트와 다른 용도가 있다는 설이 끊이지 않는데요. 기다란 형태의 1층 가로변의 넓은 필로티. 평상시에는 주차장이지만 전쟁 때는 아군의 탱크를 보관하고 최악의 경우 건물을 무너뜨려 적의 진입을 막을 용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 시내의 어떤 곳보다 단위 면적당 많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인 건물, 방어진지인 겁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더 이상의 전쟁 없이 삶의 공간으로 제 역할을 다해왔는데요. 그러던 1999년,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노후한 건물이란 이유로 재건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유진상가. 비록 모습은 옛것이 됐지만 홍제동 일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랜드마크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